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우리 김용희 단장님 잠깐 무대 위로 모셔서 우리 드림파이어 합창단 소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장이자 저희 드림파이어 어린이 합창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해시 지역아동센터는 김해시 전역에 35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약 1,100명의 아동이 저희 김해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방과 후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기관입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의 이웃에도 곳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드림카이어 소개를 드리면 저희 드림카이어 합창단은 현재 8개 지역아동센터에 소속 아동들이 40여명이 매주 수요일에 2시간씩 빠짐없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가 없이는 절대 이어져 올 수 없었습니다. 2017년에 창단을 해서 올해 8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해시 어린이를 대표해서 매년 17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무대에서 어린이날 노래를 김해시 어린이를 대표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김해시 복지 박람회 등 김해시 행사에서는 저희들이 재능 기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아동센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올해도 12월 3일 문화전당의 마루홀에서 전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많이 떠고 있는데 노래 불러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굉장히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음악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림파이어 합창단이 들려줄 곡은요, 김해 예찬과 버터플라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연 대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앵콜을 외쳐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앵콜은 2025년도에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도가시와 누가도시 개최기념 준비 노래 합창제 다음 무대는요, 우리 김해 남성 합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합창단마다 가진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해 남성 합창단은 또 어떤 단체인지 우리 허목 단장이 무대에 모셔서 잠시나마 합창단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 남성 합창단 남장 허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10년의 역사를 가진 김해 유일한 남성 합창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 합창단이 남성들에게 많은 힘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김영우 지사님과 안지영 관계자님과 함께 끈끈하게 김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를 좋아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계신데 저희 김해 남성합창단은 문이 바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당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만 오디션하고 내년 오디션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유재현 입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 재미있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 김해 시민 남성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해 남성합창단이 준비한 곡은요, 김해 연가 그리고 카레 이렇게 두 곡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김해 노래 합창제, 우리 김해 남성 합창단의 여섯 번째 무대였습니다. 노래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자신있으시는 김해 남성분들 꼭 많은 지원 바랍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개척인요 김해 노래 합창제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은요,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죠. 김해 시립 합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김지은 당무장님 잠시 무대 위로 모셔서 우리 합창단 소개와 더불어 곡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시립 합창단 당무장 김지은입니다. 저희 김해 시립 합창단은 1991년 창단에서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그리고 천안한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 정기연주회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성 주창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오늘 들려주실 곡이 내 사랑 김해인데 우리 당부장님 직접 작곡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곡 소개 잠깐 짧게 해주시고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해가 잘 되라 이런 내용을 시인분께서 하성자 시인분께서 이렇게 써주신 가사에다가 제가 곡을 붙였는데요. 밝고 경쾌한 그런 곡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부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박수치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시립 합창단에 들려주실 곡 내 사랑 김해와 트로트 메들리 두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부에 걸쳐서 좋은 음악과 멋있는 화음을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사오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무료입니다. 아, 젊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아, 연습을 합니다. 아, 보시면 저희 아, 팜플렛 뒷면에 어떻게 아, 입단할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많이 구경도 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해 노래 합창제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우리 김해 코러스 합창단은요, 김해 팔경가 투와 행복의 나라로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팀인 만큼 여러분 큰 박수로 아름다운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 코러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마시아 문화도시 개최기념 김해 노래 합창제 김해를 대표하는 8팀의 합창 무대를 다 만나보셨습니다. 행복한 도시 우리 김해에서 펼쳐지는 이번 합창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잠시나마 마음이 좀 흘링되고 또 무엇인지 따뜻한 감동을 많이 듣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잠시 무대 정리하고 폐막식을 위한 리허설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폐막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축제의 대기를 장식할 불꽃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시 폐막식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